일반적인 시민들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이제 가정집이나 뭐 도시 이런 내부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사고가 발생된다면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뭐 개통이 사고 났을 때 이제 전체 정전이 발생돼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전이 발생되면 5분만 지체되더라도 몇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큽니다. 제가 많이 겪어보기도 했었고, 뭐 제대로 된 전력 설비들이 차단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큰 사고를 막기 때문에 뭐 사람에 대한 거랑 뭐 설비나 모든 부분에서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안이 있고요. 국내나 뭐 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력 개통이 모든 사고를 모여할 수 있게끔 용량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8000MW 단락 발전기와 합성 뱅크, 단락 변압기 등을 이용해서 배전급부터 초과까지 모든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 봤을 때도 우수한 품질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STL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STL 같은 경우는 단락 시험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STL 멤버로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는 우수한 품질의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이제 시험 기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 매년 회의를 하고 뭐 시험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부분을 서로 회의를 통해서 뭐 해결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 계속해서 이제 시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 대질력 시험실은 STL 정회원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질력 시험실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입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에 있는 전력청 직원들이 와서 같이 입회하에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일을 맡기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입회 시험 서비스를 진행해서 이제 그 시험을 할 때 그 나라의 업체에서 원격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서를 받아갈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이제 해외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간혹 이제 저희가 시험이 잘 돼서 좋게 끝난다면 이제 업체분들이 저희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와서 시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은 보내고 이제 해외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분들이 대행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하고 원격으로 그분들을 확인하는 시험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뭐 STL 회원이면 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굳이 자기 나라에서 시험을 안 하고 저희 나라에 와서까지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아주 되게 저는 뿌듯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저희가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